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특별위원회가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방문해 팔당우 주변 지역 경제활동과 기업 규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안기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자원본부 담당자들을 만나 이 지역이 1990년도 특별대책지역 확정 이후 경제활동과 기업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의 갈등과 경제 활동 제약이 심각하다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경기도의회 16명의 의원이 앞으로 6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물로 인해서 많은 이제 피해를 보고 계시고요. 이 피해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경기도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쪽 지역의 주민분들의 삶의 질 개선과 기업이 어려운 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